내가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가지고 어색한데, 제가 12월에 전시를 도쿄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시 준비도 할겸좀 쉬어야 될것 같아서 한달 정도 한국에서 쉬다 왔거든요. 쉬면서 탄생한 또 다른 달냥이 말고 또 다른 저의 그림이 물렁인간, 뒤에 보이시는 물렁인간인데, 물렁인간 굿즈를 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기회들이 한국에 있을 때또 많이 생겨서, 그래서 이번에는 전시 준비도 해야 되고 할게 많아요. 그래서 카페로 가서 작업을 해보려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책이랑 그다음에 드로잉북이랑 그리고 파우치 이렇게 넣었어요. 그냥 이렇게 다 들어간 사이즈입니다. 웬만한 책은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책 사이즈가 그냥 보통 이런 책 사이즈인데 그냥 이렇게 귀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입니다. 이거 말고 하나 더큰 사이즈는 그림이 달라요. 요런데 이렇게 여기에도 진짜 많이 들어가죠. 근데 오늘은 왠지 요걸 들고 싶었어요. 카페라떼 호토데이 1つ 또 와플 네 お願いします。こちらシンプルな甘さのワッフルとちょっとチーズのコクが特徴のあまり甘さのないお食事系ワッフルになっています。シンプルで、こちらの方、はい、お願いします。1101円になります。 이렇게 스티커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노트북에도 붙이고 그리고 이렇게 핸드폰에도 붙이고 했는데 이번엔 좀 다이어리에도 붙여보려고 합니다. 총 이렇게 3개가 들었는데 일단 하나를 먼저 쓰고 여기에는 이거를 붙이려고요. 여기 붙일까? 여기 가운데? 가운데도 괜찮고 여기 위에도 괜찮은데 가운데다 붙여야겠다. 이쁘다. 이렇게 깔끔하게 붙여줬어요. 그래서 핸드폰이랑 보면 이렇게 이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일기를
써야겠죠? 그리고 제가 네이버에 팝업 스토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의 물렁인간 굿즈와 이제 앞으로 출시될 달량이 굿즈를 여기서 계속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링크는 더보기란에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제가 진짜 동대문 막 발로 직접 뛰어다니면서 가방 소재 좋은 거 찾고 제일 좋은 소재로 만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받아보시면 만족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달량이 굿즈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량이 굿즈는 차차 이제 한 시즌 후에 제가 또 제작을 할 거고 이제 시작이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기를 쓰다가 잘게요. 안녕.